위로 더 올라가 볼게요. 위에 신전 있으니까. 울타리? 신전. 여긴 것 같다. 이쪽. 오, 여긴 것 같은데? 이곳이 얼음 신전이 있는 동굴이군. 동굴 안에서 굉장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 역시 이 한파의 원인은 얼음 신전인 것 같아. 닿지를 않아.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는 아니고. 자, 뭐 둘가가 막 이렇게 막 뭐가 돌고 있죠? 이돈이여, 스코티아여, 자리여, 네프티스여, 오늘 지킨 정령들의 사념이 왜 닿질 않나? 인간이여 대답하라. 당신이 사정령을 지배한다는 정령신 둘가인가? 오그툼의 신도가 움직이고 있어. 자세한 것은 우리들도 알 수 없다. 우리들은 세계로 흩어진 발더스 신의 신보를 모으기로 했다. 발더스 신의 신보는 당신이 다스리는 정령들이 지키고 있다고 들었는데, 발더스의 혼을, 그래 그것도 좋겠지. 혼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막을 것은 없다. 너희들이 손에 넣을 능력을 가진 자라면 내 손으로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띠용. 목숨을 잃을 것이래요? 오, 뭐야 뭐야 뭐야. 무슨 일이요? 띠용? 저게 둘가예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따라가 버렸다. 그럼 우리들도 가기로 할까? 뭐야,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로 날아간 거야? 두르가?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두르가? 두르가가 어디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후반부에 들리는 다 숨겨진 이벤트가 있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기 나중에 와야 돼요? 여기 나중에 와도 되는 곳이었어요? 여기 지금 안 와도 되는데요? 여기 안 와도 되는데요? 이제 발크대로 돌아가면 돼요? 아, 지금 이것만 보고 가면 된다고. 발크대로 돌아가서 다시 크로엘한테 말을 걸어보도록 합시다. 크로엘한테 한번 말 걸어볼게요. 여기 완전 스카이림 아니야? 거의 스카이림 급인데? 스카이림? The Elder Scroll. Skyrim. Here we go. 자, 다시 그러면은 뭐냐, 발크드까지 이동. 발크드가 빠르게 죽여주겠죠? 정령이 그냥 다 해결해주네. 네. 모브에 잘 안 만나죠. 만나긴 만나는데 그렇게 잘 만나진 않아요. 이게 그 뭐냐, 인카운트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운이 없으면, 운이 없으면 많이 걸리는 거지. 생각보다 잘 안 걸리, 다른 RPG 게임들에 비해서 잘 안 걸리는 편이에요. 허풍의 광시곡 같은 것만 봐도 막 한 두세 발자국 가면 걸리고 이러는데, 이거는 되게 안 걸리는 편이죠. 바로. 빨리 이거 깨고 5로 넘어가고 싶다. 5가 진짜 재밌는, 5가 BGM이 진짜 끝내줘요. BGM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또 듣고 싶어요. 영전5가 BGM이 진짜 끝내줘요. 솔직히 바다의 암가는 진짜 BGM 들으려고 하는 거야. 스토리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BGM 들으려고 하는 게임이야. 얘한테 다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인가? 이쪽인가? 아씨, 오어빈 기다리고 있었네. 가웨인 공항에서 연락이 있었어. 가웨인에게서 마침 잘 됐군요. 이쪽도 자의 정령과 만나게 되어 신보 세 개를 모은 참입니다. 오, 발두스 신의 신보가 세 개. 최고도서 크로어 왠지 예 나쁜 놈일 것 같아. 어느 사당이나 정령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게 하지만 신보를 맡았어도 저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신보는 저에게 필요가 없으니 오크툼 신도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전에서 받아주세요. 아니 그건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죠? 저는 더 이상 싸움에 휘말리기 싫습니다. 카베사 구엘포는 대대로 정신전에서 맡아 관리해오던 거지만 그건 자네가 직접 정령에게서 맡아온 거야. 자네가 지니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알겠지? 아참, 가웨인 공으로부터 연락에 의하면 진실의 섬에서 받은 계시에 나온 묘지를 카나피아 섬에서 발견했다는군. 브리작에서 배를 준비하고 있겠대요. 오케이 알았어. 브리작 가자. 이제 브리작으로 가면은 마지막 신전 갈 수 있겠죠? 스토리 쭉쭉 진행합시다. 이제 드디어 매드람하고 한판 붙는 건가? 매드람이랑 빨리 붙어보고 싶다. 브리작으로 가려면은 드디어 일기토 하러 갑시다. 일기토. 브리작에 쉴 수 있는 곳 있겠죠? 잠깐만 쉬고 가서 적들을 상대해 주도록 합시다. 보스 상대하러 가자. 잘 잡으러 가자. 잘 알챔은 나중에 제가 말렙을 찍을 건데 어떻게 찍을 거냐면요, 그 뭐냐 종장 가가지고 이거 신보들 다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종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퀘스트가 또 생기잖아요. 퀘스트 하면서 레벨업 하면서 보면은 거기 동굴 안에 문어들 나오거든요. 문어들 나오는 동굴이 있는데 그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네, 알챔을 갖다가 노가다를 할 겁니다. 네, 알챔 50렙까지 찍을 거예요. 네, 50까지 찍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50, 50이 말렙이냐고요? 모르겠어요. 40, 40 아닌가? 50, 50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여튼 말렙을 찍을 거예요. 잘 왔어! 위에서 얘기하지! 2층으로 와줘! 잘해, 사찰! 다시 말해, 발두스의 혼의 하나인 이스피에가 있는 곳을 알았다. 역시 가웨인님이야. 엄청나게 돌아다녀도 자네 사찰에 대해서는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그 비슷한 거라고 해도 진실의 섬에서 본 묘지의 경치 정도인데 말이야. 이 묘지는 가나피아 섬에 있어. 아마도 어빈이 진실의 섬에서 본 영상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묘지가 있을 거야. 가웨인이 어떻게 그걸? 나 아는 사람이 가나피아에 있거든. 이전에 묘지가 있다고 하던 게 생각나서 조사해본 거야. 당장 가자! 왜 그래요 가웨인? 문제가 있어. 특별한 열쇠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특별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는 그 장소에 따라 다른데 사찰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둔 때는 신전을 지키는 레이틀이 있었어. 네프티스 때는 레미라스 할아버지의 열쇠, 스코티아 때는 리타가 그랬었지. 어느 사찰이나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던 덕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그런데 자네 사찰은 여리아의 인물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 돌아가셨다고요? 하지만 레미라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열쇠를 남겨주셨어. 할아버지처럼 뭔가 무언가 남겼을 가능성은 없어? 그럴 가능성은 없어. 자네 사찰은 열쇠에 의해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무녀의 기원에 의해 닫혀있는 거야.
그 문녀가 죽은 이상 기원은 다쳐진 상태로 계속될 뿐. 들어갈 수 없다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다이너마이트 갖다가 터트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봉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인간이 못할 게 뭐가 있어. 역시 말해도 필요가 있겠어. 자례 사찰의 무녀는 도미니크라 하는데 이전에 내 곁에 있던 제자의 약혼녀였어. 저는 그 여자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었지만 3년 정도 전의 일이야. 노력을 아끼지 않던 오프톰 신도가 카나피아 섬의 새 거점으로 차례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 메드랍니다. 오크톤 신도들이 옵니다. 조심하세요. 잘 알려주었다. 섬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에 결속이 있는 이상 이 섬은 괜찮다. 여기서 반드시 저지하겠다. 어서 안전한 장소로 가도록. 아, 시끄녀기! 끼끼끼끼끼끼! 안전한 장소로 도망칠 여유가 없습니다. 네가 볼게이드냐? 제 이름을 아시다니 영광입니다. 야! 띠용?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적에게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죠. 동료가 되겠소. 아! 재밌군요. 그래, 조금 실험을 해보지요. 당신의 결속이라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말이죠. 그만둬! 야! 띠용. 야, 너 내놔. 이 여자는 죽었어. 거기 있는 남자, 이 여자에게 반해 있는 모양이군. 여자를 구하고 싶지 않은가? 이 여자는 술법에 의해 혼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결국 술법을 풀면 되살아난다는 얘기지. 나를 따라오면 술법을 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어때? 동료가 되겠나? 가면 안 돼. 가지 마. 가선 안 돼. 여자를 구하고 싶지 않은 게인가? 죽여버린다! 어때? 인간의 결속 같은 건 이런 것이야. 약자의 동료의 식 같은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였구만. 완전한 패배였어. 우리들의 결속도 인간의 생명을 장난감처럼 여기는 볼게이드의 사악함 앞에서는 무력했다. 어떻게든 생명만큼 구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적의 모습은 없었어. 도미니크도 제자의 모습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녀석들이 카나피아 섬을 거점으로 하는 것을 포기한 거였어.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눈을 번뜩이며 감시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믿고 싶어.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볼게이드 녀석은 저주를 거는 것을 즐기고 있어. 정말 비열한 놈. 그러나 그때 도미니크를 되살리는 법이 있다고 볼게이드가 말했었다는데 정말이라면? 가장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볼게이드뿐이야. 필요하다면 볼게이드를 찾아 꽁꽁 묶어오면 되지. 어벤 그건 안돼. 볼게이드의 힘을 얕보지 마. 슬픈 일이지만 지금 우리들이 대적할 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럼 가웨인의 제자라던 사람은요? 그 사람은 도미니크 씨를 구할 방법을 볼게이드에게서 들은 게 아닐까요? 거기에 기대할 순 없지. 녀석은 마도에 빠졌거든. 만약 도미니크를 구할 100가지 방법이 있다 해도 그걸 위해 녀석이 할 수 있는 것은 슬픈 악업을 쌓는 일일 뿐이겠지. 어쨌든 카나피아 섬으로 가보자. 장소가 확실하다면 아직 실마리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내 두 눈으로 묘지를 보고 싶어. 그렇게 하면 진실의 섬에서 왜 그것이 보였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무 관계도 없는데 묘지가 보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 그리고 나의 목적은 사정령의 사찰에 들어가는 것도 신보를 손에 넣는 것도 아니야. 진실의 섬에서 본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야. 그래, 가자. 그러니까 가웨인 쓸모없는 놈이야 이거. 그냥 할아버지잖아. 출발 준비가 되면 잔교로 와달래요. 알았어, 기다려봐. 오이 기다려봐. 준비하고 갈게. 일단 여기서 한번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좋겠죠? 하룻밤 자고 갑시다. 어딨냐?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어? 뭐 이거 잘 수 있는 데 없어요?
마검, 흑발.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것들이네. 이거 다 팔아버려? 어, 흑발이랑. 2층 올라가면 있을 것 같다고요? 2층? 2층이 안 보이는데? 텐트로 조지고 텐트 하나 사라고요? 그럼 되겠네. 자, 뭐 사가야 될 거 있나? 정수기 한 개 있고, 매직 베리어 있고, 정수기 한 개 있고, 정수기 한 개 좀 많이 사가자. 정수기 한 개 여기에서 안 파네? 정신 차리는 약 하나 정도 사줄게요. 아, 두 개? 두 개 정도 사고. 텐트도 하나 더 사고. 프라이 부적도 한 10개 사고. 9개. 자, 여기서 한번 자고. 일어나서. 가자. 야, 하고 나면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음악이 끊겨요. 여기다. 여기로 가면 되겠지? 남의 가게에서 노숙하네. 그러네. 남의 가게에서 노숙해버렸네. 남의 가게에서 노숙해버렸네요. 괜찮아. 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 아니야? 이곳인가? 어, 여기다. 여! 왓군! 방금 전에 가웨인 아저씨께서 너희들이 올 테니 배를 내주도록 하라는 연락이 있었어. 배는 준비가 되어 있어. 뱃길 안내는 내게 맡기고. 자, 타! 좋아, 준비는 끝났군. 슬슬 출발하지. 어? 아저씨도 가는 거야? 이번엔 나도 가기로 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든. 여기서 일하고 기다리고 있을 기분이 아니여. 카나피아에는 대형 선용 항구가 없어. 연안의 대기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지. 불편하지만 그만큼 오크툼 신도들이 노리지 않게 되겠지. 하지만 놈들이 차례 사당할 장소를 알고 그 이용같이 눈을 돌리면 카나피아는 휘말려서 전장이 될 거야. 내 정령 최후의 사당이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이 안 가. 방심해선 안 되겠어. 어, 가는 건가? 그럼 나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안심하고 일을 시작해. 부탁한다. 실마리가 있을지도 몰라. 도미니크의 집부터 다시 조사해. 이쪽이다. 오, 집으로 데려다 주네요. 네, 관장하는 친구죠. 여기가 도미니크의 집이다. 빈집이면 틀림없는데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군. 섬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이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듯하군. 그럼 우리들은 마을의 상황을 살펴보죠. 집안을 잘 부탁해요. 자, 일단은 마을에 있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봅시다. 오이 뒤에서 말 걸어도 되네. 자, 마을 사람들한테 말을 다 걸어주고요. 아저씨, 여기 밑에 지하에도 한번 가가지고 말을 걸어봅시다. 뭐하느냐? 아, 도구점이야 여기? 도구점에 여기 정수기 한 개 파나 봅시다. 오, 뭐야 하이오브? 이거 뭐지? 마방. 오, 행동력이랑 마력이 올라가는 아이템이네요. 행동력 8에 이동력이? 오, 이동력이 올라간다고? 이거? 뭐냐 이거? 스텝 반글? 오, 이런 걸 파네. 저 마방 올라가는 거 사줘야 되나? 네, 가격이 참 창렬하네. 여기 릴로잉 좋다고요? 그래요? 정수기 한 개 이거를 갖다가 사줍시다. 정수기 한 개 많이 사야 돼요.
저주받아서 죽은 거 아니냐고 막 그러네요. 마을이 되게 작은데? 여기도 하나, 아, 이쪽 아니고. 오케이. 마을이 되게 작네요. 안쪽,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여기는 뭐가 있지? 하이오브는 더글라스 아니, 필 필요 없다고요? 일단 조사할 만큼 다 한 것 같죠? 일단은 마을 사람들한테 다 말 걸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웨인한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웨인이 없어. 어디로 간 거지? 우리들에게 아무 말 않고 여기를 나가다니 무슨 일이 있었음이 틀림없어. 마음이 진정이 안 돼. 설마 혼자 묘지로 한 거 가자.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 가보자. 혼내주러 가자. 가웨인이 사라졌어요. 가가지고 혼내줘야겠죠? 어디 갔냐고? 아, 여기 친구들 약한 놈들이네. 그렇게 센 친구들 아니네요. 그냥 혼내주면 되겠네. 우리 어빈이 없어도 잘 싸우죠? 다 도망가는데? 가웨인 묘지에다 묻으러 가자고요? 가웨인 죽은 사람도 아닌데 그걸 왜 묻으려고 그래요? 고려장 하려고? 네, 잘 죽이고 있죠? 요새 마법 배우고 가자고요? 어, 29렙 찍었네? 어, 마법 배우고 가자. 네, 마법 배우고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29렙 찍었네요? 마법 배우고 가자. 오, 우라에우스 마법을 준대요. 우라에우스. 자, 마력을 갖다가 계속 찍어주고요. 우라에우스. 와, 이거야? 오, 오, 저렇게 생겼어? 되게 기괴하게 생겼는데? 저 도대체 무슨 그거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행동력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잘 때리네? 그치, 최종 레벨까지 가면 어떤 정령이든 세긴 세구만. 여기 나오는 적들이 다 마법이 잘 통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의 정령이 쓸만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다 마법에 잘 통하는 애들. 가서 맞고만 있어 이거. 와, 되게 빨리 움직이는데? 알챔보다 빨리 움직이는데요? 자, 알챔 피가 많이 달았죠? 이 사마귀가 세다는 건가? 사마귀 좀 아픈데? 여기까지 왔는가? 뭐야? 너는? 메드람이다! 메드람! 남은 건 자리의 신보뿐인가? 어째서 네가 여기에? 설마 가웨인의 제자란? 그래, 도미니크가 볼게이드의 주문에 의해 죽을 때까지는. 주문에 대한 건 가웨인한테 들었어. 도미니크에게 걸린 주문은 내가 정신전에 인간을 10명 죽이면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 동생 아이메를 포함해서 9명이 나의 손에 걸렸다. 나머지 한 사람으로 도미니크는 되살아난다. 그만둬라 메드람! 너희들이 싸운다고 어찌하겠나. 볼게이드의 덫에 걸려 끌려다니고 있는 걸 모르겠나? 스승이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미니크가 전부입니다. 가웨인, 끼어들지 말아줘요. 이 녀석은 이미 각오를 하고 있어요. 알면서 기다린 거라고요. 스승이여, 나는 사람을 이끄는 정을 버렸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말한다니. 좋아, 마음대로 해봐라. 어빈! 너의 목이 10명째다. 자, 오너라! 뭐야, 갑자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니 치사한 녀석. 야 나 템도 안 바꿨다고. 일단 트일까? 안녕. 야 가웨인 되게 뻘쭘하겠는데? 이게 아닌데. 이거 도망가면 안 되는데 왜 도망가지? 자 기다려봐. 여기 말고 안 간 데가 있어요. 안 가본 데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안 가본 데부터 가고 난 다음에 싸우자. 안 간 데부터 일단 가볼게요. 안 간 데가 있어. 안 가본 데가 있어요. 안 가본 데. 거기부터 가고 난 다음에 가볼게요. 안 가본 데가 있어. 아까 전에 제가 길을 갔다가 두 갈래 길에서 한 곳으로 왔거든요. 여기가 맞는 길이었네. 왜 이렇게 세냐? 쟤 엄청 센데? 왜 이렇게 딜이 떨어오지? 어느 부분이었더라? 이 부분이었나? 그래 여기 여기서 아래로 안 가봤어요. 야, 아무것도 없네. 아이씨 괜히 왔니? 아무것도 없네? 레드랑 공격이 사마귀보다 약한데요? 그러네? 사마귀보다 약한 거 같네? 야 이거 1대1 해도 이기겠는데? 1대1 해도 이길 거 같아요. 레드랑 다시 잠깐. 갑자기 이렇게 전투가 시작되면 어떡해? 기다려봐. 일단 애들 퇴각해. 와, 아픈데? 아니, 치사한 녀석아. 잠깐 기다려봐. 아, 그래요? 야 덤벼봐. 자 빅티스 회복 유효제 회복 시켜주고요. 아이템 자 한판 붙어보겠습니다. 네, 1대1 한번 붙어봅시다. 1대1 덤벼봐. 한 이쯤? 이쯤에서 대기. 와 여기까지 한방에 오네? 한번에 오네? 죽여버려. 와 이걸 피한다고? 던져봐 이 자식아. 뭐야 별거 아닌데? 야 야 너 인간도 포기했다며. 와 피하는데? 죽여버려. 계약한데? 뭐야 허접이네? 뭐야 이거? 역시 내 스승의 인정한 자들이다. 메드라 싸움이 무엇을 만들어내겠나? 네 시체가 하나 느는 것뿐 아닌가? 그걸로 충분하다. 뭐야? 스승이여 비록 진정한 암살자가 되었어도 나의 마음은 언제나 죄의식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고 이제까지 살생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너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정신전의 혼.
이걸로 됐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걸로 열명째 도미니크는 되살아나 자례 사당은 열리겠죠. 신보를 손에 넣어 볼기에 대해 계획을 뭐야 죽여버린 거야? 이것이 미체국이 말하던 어빈과 웨드 웨드람의 매듭. 그렇지 이 얼마나 슬픈 결말인가. 웨드람 기지로 가자. 도미니크의 부활이 행해질 것이다. 기지로 가자고? 이거 근데 사실 가짜 아니야? 부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볼게이드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냥 죽여버려 놓고 귀찮아가지고 안 살릴 것 같은데. 동생을 죽였으니 모가지를 따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 묘지에서 묘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이지만 도미니크스의 묘는 제일 북쪽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북쪽으로 갑시다. 북으로 가죠, 북으로. 가자, 북으로. 저긴가 보다. 10명 죽인 살인자면 사이코패스 그 자체인데, 그죠? 도미니크, 카웨이님, 도미니크 메드람의 얘기인데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암살자가 되었다더군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도? 예, 발드스 신의 혼이 필요하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뭐야, 도미니크 살아났네? 사당의 입구를 열죠. 도미니크는 왜 근데 얼굴이 없냐? 나는 자를 모시는 무녀의 후에 도미니크, 발드스의 이름으로 닫혀있는 자례 사당의 문이요. 열리거라. 오, 열렸다. 여기서부터 잘님의 사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디 잘님을 구해주세요. 난 여기서 기다리겠다. 도미니크를 혼자 나눌 순 없으니. 실버 피어스를 손에 넣었대요. 현자의 가드를 손에 넣었다. 여기 밑에도 보이냐? 우자의 가드를 손에 넣었대요. 바지리스크의 눈을 얻었다. 매직 베리어가 들어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들을 수 없대요. 정직한 남자네. 볼게이드 진짜 정직한데, 근데? 아니, 보통은 안 살려주는데? 내가 살려줄 거라 예상했나? 정말 멍청한 녀석이로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살려주네요. 착한 남자인데? 사실 볼게이드가 착한 녀석이고 그 뒤에 조종하는 녀석이 있는 거 아닐까? 나는 사실 착한 녀석인데 사실 조종당한 거야. 이러는데 이런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가 되려나? 야, 일단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혼내줍시다. 이거 뭐 혼내주는 거야. 뭐 빠르게 혼내주면 되죠. 여기서 성령 방패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얻어줍시다. 성령 방패를 얻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으로 갔죠. 처음에 갈림길에서 왼쪽 이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왼쪽 계속 왼쪽으로 가. 일단 왼쪽으로만 갈림길 있으면 왼쪽으로만 갈게요. 갈림길 있으면 왼쪽으로만 가고 알챔으로 갔다가 그리고 뮤즈. 뮤즈가 피가 많이 난다. 마방이 너무 낮은 것 같네. 자, 이거는 내가 수동으로 바꿔서 일단 이 친구들 다 잡아야 돼요. 야, 이거 아픈데. 네, 어빈이 너무 세졌다. 어빈이 좀 많이 세죠. 와, 알챔까지 때리네. 걔네들 범위 넓은데. 아, 세게 맞았어. 네, 범위 하나 깔아주고요. 범위 하나 깔고
자, 여기서 정수계 한 개. 어, 정수계 한 개. 정수 한 개 써주고, 그래야 한 다음에 내 혼내주면 되죠? 헤이즈, 헤이즈 필요 없어요. 그냥 조패로 가도 됩니다. 아이템, 아이템 너 내가 잠깐 움직여줄게. 기다려라. 아이템 이쪽으로 가. 됐어. 이거면 된 거야. 아이템 좀 이렇게. 아유, 루티스가 길막을 해버렸네 이거. 괜찮아, 괜찮아. 어, 왜 못 맞추지? 자, 이제 루티스하고 어빈을 수동으로 잠깐 두고. 루티스 여기. 쟤네들 아이템 먹이로 줍시다. 아이템 먹이로. 오케이, 오케이. 애들 못 도망가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됐어. 아이템으로 아이템 키워줍시다. 아이템. 아이템 키우기.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키우면 되죠. 어우, 야, 왜 이렇게 못 맞춰? 아이템. 아이템 여기까지 오니까 진짜 네, 너무 약해졌는데? 어? 아, 지금 침묵 걸려있어가지고 헤이즈 못 걸어요. 침묵 걸려있어서 헤이즈 못 겁니다. 이게 잡아주고. 제가 지금 계속 왼쪽 길로만 왔었죠? 그거 기억해놔야 돼. 왼쪽 길로만 왔었지? 여기가 일단은 제일 끝에니까. 아이템 입고 볼게에 대해 첩자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템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케이, 잘 때리고 있어. 레벨업 하냐? 레벨업 할 것 같은데? 와, 이걸 못 때려. 아니요, 죽여요, 죽여. 어차피 뭐 이기는데. 굳이 아이템 써줄 필요가 있나? 좋았어. 아이템을 써줄 필요가 없죠? 오케이, 레벨업 했고. 성령방패 에크레, 오케이, 얻었다. 자, 드디어 아이템 다 맞췄어요. 오케이, 아이템 다 맞췄어. 이제 윈드맨, 어, 뭐냐, 바람 앵크레만 얻으면 돼요. 바람 앵크레. 바람 앵크레만 얻으면 됩니다. 나머지 다 얻었어. 자, 여기서 위로 가볼게요. 어? 자레 사당 금방 찾았는데? 여기가 일단은 사당 찾았고, 왼쪽 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되는 거였죠? 자리에서 난 찾았고. 잠깐만, 어빈 움직여야지. 이렇게 수동으로 해놓고. 여기서 프레아의 부적 하나 써줄게요. 프레아의 부적. 프레아 부적 하나 더 써줄게요. 죽으면 안 됩니까? 자동을 제가 잘못 돌려놓고 있었네요.
죽여. 아이템. 아이템으로 빌드를. 아이템도 회복하고요. 이 상태에서 다른 데도 찾아보자. 이쪽으로 가야 되나? 네, 맞아요. 미궁은 자동 돌리면은 애들이 입구를 막아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야 좀 귀찮아지죠. 자, 여기 수동으로 좀 바꿔서. 저 친구는 뭐지? 되게 무서워 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딱 봐도 되게 위험해 보이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어, 마법 쓰는 애구나. 오, 야, 씨, 이거 뭐야. 자, 일단. 정수기 아니지. 쓰고. 정수기 한 개 써주고, 프레아라이브죠? 어빈한테 써주고, 대기. 자, 애들부터 다 죽이면 되죠? 흑마법 두 번째로 센 거예요, 저게? 뭐야, 음악이 왜 갑자기. 자, 애들 다 대기하면 되죠? 전체 대기로 해놓고, 어빈만 수동으로. 자, 얘네들부터 잡아줍시다. 잡고. 잘 피했어. 죽여. 오케이. 슬슬 이제 아이템이 움직일 시간이죠. 이제 슬슬 아이템이 자동 선택으로 움직이게. 애침짱 이제 나와가지고 저 친구들 잡아줘야겠죠? 저 법사들 잡아줍시다. 오케이. 어빈 대기.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알아서 잡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잡을 겁니다. 자. 자,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죽일 거예요. 오케이, 레벨업. 오, 좋아. 레벨업 했어. 술래잡기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죠?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 참, 잘 싸운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오케이! 죽였어. 성검 도미니온. 성검 도미니온? 행동력이 많이 올라가는데 기능력이랑 공격력이 떨어지네요. 많이 공격력 몇 짜리냐 이거. 공격력 20? 많이 약한데? 여기는 맵이 그렇게 길진 않네요. 맵이 길지 않아. 아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됐지. 괜찮다.
나는 신보를 지키는 잘 여기로 찾아올 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혼은 사악한 자의 기술에 의해 탁기로 더럽혀졌다. 이 주술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을 파괴할 강한 혼만이 아니면 안식의 정령으로 나를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대가 신보를 맡길 만한 혼이라는 것을.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좋아, 간다! 흩, 가버렸! 사용한다. 자, 자유굴 저장해놓고. 템 세팅은 지금 팬텀킬러 성갑 류미니, 류미의 에크레일, 바람의 앵크렛 여기 껴주고, 껴주고, 다 껴줬고, 다 껴줬고, 오케이. 완벽해. 완벽하게 해줬고. 들어가서 좁혀면 되겠죠, 이제? 자, 일단 어빈한테 헤이즈 걸어주고. 들어와서 자를 패기 전에, 자를 패기 전에 일단 매직 배리어를 자기 자신한테 써주고요. 와, 왜 이렇게 쎄? 딜이 어마무시한데? 안티 매직? 헤이즈 뮤즈 자기 자신한테 걸어주고요. 자리 좀 세네요. 범위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프레어도 빗나가죠? 프레어도 빗나가지. 프레아라 부족 한번 써주죠. 안티매직 걸어가지고 헤이즈가 안 써지는 거구나. 걸어주고요. 야, 이거 어빈이 안 싸워도 되겠네? 뭐야, 개어접이잖아? 이거 어빈 그냥 뒤에서 구경이나 해줄게요. 네, 자식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에? 방송 순간 터진 줄 알았다고요? 왜요? 왜? 뭐 있었어요? 갑자기 끊겼었어? 무슨 일이요? 아, 그래요? 순간 멈췄다고요? 아, 그래요? 뭐지? 버월드가 써진 건가? 야, 잠깐! 야, 어빈! 어빈, 대기해. 대기해. 야, 다른 애들한테 줘야지. 오, 잠깐만. 루티스. 어빈도 수동으로. 어빈 뒤로 빠지고요. 아, 그래요? 갑자기 끊겼다고요?
헤이즈 여기 자신한테 걸고 오, 야 이거 아이템 맞는다. 와, 왔다. 안티매지 리필해줘야겠네요. 아픈데? 매직 베리어 뮤즈한테 걸어주고요. 자, 안티 매직 걸어주고. 야, 이거 같이 다 같이 패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무서운데 이거? 어빈 괜히 안 썼다가 혼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버프가 잠깐 생겼었어요? 뭐지? 갑자기 시간과 공간이 일그러지면서 멈췄나봐요. 히오스로 가는 찰나의 순간이 생겼나봅니다. 그냥 자꾸 랩은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팬 죽여버려. 어빈한테 안테미지 걸어주고요. 정령이 진짜 꾸준하게 딜을 하네. 진짜 네, 완전 그지같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딜이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레벨이 이렇게 높은데도 고전하나요? 아니요? 네, 지금 고전 안하고 있어요. 고전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잡고 있잖아요. 어빈 안 쓰고 잡으려고 했다가, 네. 어빈을 써야 되겠어요. 딜이 너무 안 박힌다. 어빈 안 쓰고 잡으려고 했는데 딜이 너무 안 박힌다. 어빈도 왜 이렇게 약하냐? 어빈 딜이 왜 이렇게 약하지? 거의 다 잡은 거 같죠? 아, 얘가 마무리하겠네. 야, 막타를 정령이 먹었어. 어빈은 정령 자레의 목소리를 들었다. 발두스의 오늘 바라는 자여, 갇혀있는 나의 마음을 불러낸 자여, 그대에게 신의 왼발의 흔적 이스피엘을 맡기기로 하겠다. 오, 드디어 다 얻었다. 해냈네. 그래, 이스피엘을 손에 넣었다. 매드람 되게 쎄 것처럼 나오더니 뭐 이거 제가 그냥 개허접이었네. 매드람 뭐지? 나 1대1로 싸울 줄 알았는데. 매드람이 제일 허무했어요. 네, 매드람이 너무 허무했어. 매드람 너무 약한 것 같아. 레벨이 높아서 그래요? 잠깐 안쪽으로 들어가자 좀. 저 소환대 정령이 저거 앞에 막고 있는 것 같은데. 38레벨이면 최종 보스 잡을 레벨이요? 아, 그래요? 최종 보스 잡을 레벨이요? 내가 너무 강해져 버린 건가? 제가 너무 강해졌나 보군요. 아,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정수기한테 써줍시다. 정수기 한 개 써주고, 어, 쓰니까 도망가네? 됐어. 다 죽여. 죽이러 가. 다 죽여버릴게요. 오케이. 쭉 내려가야 되지? 쭉쭉. 자, 어빈 큐어 포이즌. 아, 큐어 포이즌 쓰지 말고 해독했어. 해독초 많이 있으니까 하나 써줄게요. 에어로 갖다 해복. 아이템도 레어로 갖다가 회복을 시켜주고요. 유지도 회복. 자, 그리고 어빈 팬텀 킬러 말고 성검 도미니온 껴볼게요. 네, 이렇게 끼고 한번 싸워보자. 얼마나 빨라지려나? 미친듯이 빨라지겠지? 짱 빨라, 짱 빨라. 엄청 빨라요. 카웨인도 도미니크도 없어. 카나피아 마을로 돌아갔겠지. 우리들도 가자. 갑시다. 카나피아 마을로 돌아갔을 거래요. 매직베리어 이거 하나 챙겨줘야겠죠? 돈이 근데 많이 안 모이는 느낌이에요. 사냥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 이쪽 아닌 것 같은데? 자, 아이템으로 갔다가 어빈 회복. 루티스 회복. 이쪽의 길이죠? 어빈 이러다가 만렙 찍겠는데요? 어빈 이 정도면 거의 만렙 찍겠는데? 벌써 39레벨이야. 40레벨 돌파 직전이에요. 알챔을 저 정도까지 키워야 되는데, 알챔을. 황금 해주고 판다. 실버 피어스? 이거 뭐지? 실버 피어스. 정신력이 30 올라가네요. 이거 필요 없겠죠? 정신력 30? 필요 없어. 행동력이 최고야. 행동력 외에는 다 필요 없죠? 파인실드 팔고. 실버 피어스.